네, 여기는 깔끔한 반지하고요. 보통 월 지상층이 천에 뭐 40이면 반지하는 천에 30, 한 10만원씩 다운되는데 여기 지상층이 천에 42만원에서 45만원 사이거든요. 반지하가 지금 천에 30에 나왔습니다. 물론 500에 35도 가능하고요. 신림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고요. 패션문화의 거리 건너기 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컨까지 끝까지가 3m80 나오고 여기가 2m 나옵니다. 이 화장실 요 문에서부터 여기까지 2m. 그래서 기다란 방이고요. 뭐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화장실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깔끔한 거 좋아하고 여기서 가까워야 돼요. 뭐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에 35로서 요 정도면 저는 반지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집을 찾는다면 여길 추천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멀어도 된다 하면 물론 더 보여줄 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웠고 깔끔해서, 물론 뭐 반지하가 좋다는 아니지만 뭐 가격이 뭐 어떻겠습니까. 뭐 아무튼 서울이 월세가 비싼 걸, 저도 월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관리비는 6만원에 전기가스 발동.